디자인랩의 김윤수 실장입니다. 상당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뭐 현장으로서가 아니라 포스팅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뭐 각 현장들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또 너무 또 포스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겸사겸사 추석 인사 겸 해가지고 듣고 이번에 또 뭐 진작 책이 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4달, 5달을 지나서야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. 지난번에 출간했던 그 스타일북스에서 또 한 권이 나왔어요. 제목은 시선이 멈추는 작은 집 인테리어라고 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이제 뭐 저희 현장 포스팅에 블로그에도 이렇게 포스팅 되지 않은 그런 현장들도 실려있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책 두께가 너무 얇아요. 기존에 그 지난번 내 첫 번째 집 인테리어의 두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액도 상당히 비싸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뭐 이렇게 저자 형식의 그런 이름이 들어간 그런 게 아니라 디자인랩이라는 그 회사명이랑 현장명만 이렇게 껴가지고 세네 현장 정도가 들어간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저랑은 크게 관계가 없고 이렇게 뭐 굳이 사가지고 이렇게 뭐 구입을 해가지고 보라는 말씀은 또 못 드리겠습니다. 자, 현장들은 뭐 이렇게 저희가 포스팅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현장도 포함된 한 세 현장 정도인데요. 그런 저 안방에 욕조를 놨던 예전 한 2년 전 작업인 양평동이랑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컬렉터 분이신 PQ 컬렉터 분이신 상계동 현장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정갈하지만 이제 오픈된 키친까지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신당동 현장 심플하고 깔끔한 현장으로 한번 추려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미지 협조를 해드렸습니다. 무엇보다도 작업은 지난번에도 같이 했던 스타일북스인데 저한테 책을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잖아요.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뭐 썩 그렇게 저희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잡지권에서 뭐 리빙센스, 대포전원 뭐 등등 해가지고 또 저희 현장들도 많이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.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스캔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기사로 그렇게 해가지고 포스팅을 해가지고 이제 잘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. 이렇게 또 한 해를 또 거의 3분의 2 정도를 지내고 보내는 이제 또 추석 명절이 찾아왔는데요. 뭐 저희 한 해 또 올 연 역시 뭐 작업은 한 뭐 10개 정도 이렇게 현장만 해왔지만 또 앞으로 또 남은 이제 하반기 시즌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또 인사차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. 올해 한 해 또 저희한테 또 가장 큰 또 변화가 있었다면 여기 보이는 저 사무실로 이전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뜻깊은 또 현장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또 예전에는 좀 더 많은 현장으로 찾아뵙는 게 아닌 조금씩 조금씩 저희의 또 취향에 맞는 그런 클라이언트와의 또 작업을 또 이렇게 계속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또 너무나 행복한 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다가오는 명절인데 또 귀경길, 귀향길 또 운전 조심히들 하시고요. 저희도 추석 명절도 잘 쉬었다가 그러고서 명절이 또 끝나면 또 스케줄로 또
복귀해서 또 좋은 현장으로 지금 당장 또 이렇게 또 블로그 업데이트가 한동안 또 뜸 했는데요. 또 이렇게 작업이 차근차근 마감이 되는 대로 또 재미있는 현장들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명절 잘 보내십시오.